직업은 집에서 약국을 하시고요. 그거니까는 활달하시고 또 이렇게 남이 뭐 불의를 못 보시는 그런,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청적으로 이렇게 의협심이 강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보면 노나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많았어요. 해방되고서 동회장을 하셨어요. 동회장 하시고 대한청년단 단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이 동네 일을 많이 봤으니까 암만 해도 내가 좀 이렇게 몸을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는 외갓집이 지금 당인리 발전소 있는데 거기에 외갓집이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서 피신을 하셨어요. 왜 그때 우리 집에 오셨냐 하면은 B 식구가 처음에 저 용산 거기를 폭격을 했거든요. 폭격을 하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때 용산의 3층 건물인데 일산 이 그 일본 사람 건물인데 거기에 경교 택시라고 거기 사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아버지가 거기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어디다 이 라디오를 듣고는 아이고 우리 동네 우리 동생네 동네 아닌가 나오신 거예요. 집이 나오시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구루마에다가 아버지 저 작은 아버지 시신을 모셔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는 우리 가족만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집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이 트렁크에다가 약을 다 중요한 약 상비약을 다 넣어가지고 가시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시골로 다니면서 행상을 해가지고 쌀이라도 받아다가 이렇게 먹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식구가 연명을 해야지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그 트렁크에다 이렇게 싸놓고 그러고 이제 아 내가 이제 이 길을 떠나려고 이발을 좀 하고 와야 갔다 그러고 이발소를 가셨어요. 메꿔모자 쓰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내무소 온 입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복 입은 사람인데 와서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으니까 엄마가 지금 어디 잠깐 나가셨다고 나보러 엄마가 눈짓을 하는 거야.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피신하라고. 그런데 그게 내가 이쪽 길로 환한 길로만 갔지 어두운 길을 안 가고 이쪽 길로 가니까 아버지는 이발을 하고 벌써 집에 오셨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벌써 이미 이제 뭐가 얘기가 됐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가서 뭐 조사할 게 없다고 나는 뭐 그렇게 경찰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업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 그냥 무슨 뭐 특별한 뭐가 없으니까 당신 내가 나를 의심하면은 뭐 묻고 싶다니까 할 수 없다. 그리고 따라가시더라고. 이제 그러고는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옆집이 2층 집인데 그 집이가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라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라도에서 지하운동을 하던 사람이야. 빨갱이로. 우리가 몰랐어요 그걸. 그렇게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도 그 사람이 빨갱이인지 뭔지 몰랐거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야. 내무서에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잡혀가게 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다가 보면 엄마가 밤에 혼자 앉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은 그 밤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그런데 돌아가실 적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통일이 되면은 영감 소식을 듣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애들하고 영감 소식을 듣고 죽을 줄 알았는데 못 듣고 세상을 떠나게 돼서 안타깝다. 유언을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 안 계셔도 이렇게 꿋꿋하게 훌륭하게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다 서울대학 나오고 뭐 서울대학이 제일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 좋은 사람들이 됐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도 저희는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보람 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